안녕하십니까, 하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서구 평리동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길 건너편에 아파트 지금 하나 보이십니까? 지금 하나만 보이시는데 그 저기 뒤편으로 약 8,400세대 평리 뉴타운이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뉴타운은 약 21만 평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동대구 쪽과 서대구 쪽 균형을 맞추려고 발전을 하고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타운 지나가시면 바로 서대구 KTX 역사도 개통을 했죠. 그런 호재도 있고 많이 인구수가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위치에 제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아파트 아닙니다. 다가구 주택, 수익형 부동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인데요. 뉴타운에서 길 건너서 바로 오시면 여기 앞에 모퉁이 코너변, 코너 건물 바로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매매 가격 대비해서 나오는 월 수익, 수익에 대비해서 이자 제외하고도 그 수익률 자체가 아주 넘사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주 알찬 구성으로 알차게 올라가 있는데요. 우선 이 알찬 건물 내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가 161제곱미터, 건물이 393제곱미터, 대지구 평산산시 48.6평, 건물 119평입니다. 07년 5월 31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7억에 나와 있고 대출은 1억. 보증금은 현재 전부 다 월세 받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2,400만 원. 현재 인수 가격 5억 7,600에 월 수익은 389만 원. 1억에 대한 이자 42만 원 제외하고도 347만 원 남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요 작은 대지지만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라서 한 대지 한 60평대 건물 평수를 지을 수가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주차장은 총 8대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원룸이 12가구에 8대 정도면 임차인분들 그래도 이 앞에 버스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건물 여기 알찬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이 건물 내부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건물은 이제 지어진 지는 준공 난 지는 07년도니까 약 15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운영을 해오시면서 옵션을 교체를 해야 될 거는 하나하나씩 교체를 다 해가시고요. 그리고 임차인분들이 충분히 필요로 한 부분들을 직접 손수 관리를 해오시면서 임대를 놓고 있는 상태의 건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현재 놓여져 있는 임대료를 보면 보증금 200에 월 30에서 34만원 그렇게 받고 계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여기를 좀 더 리모델링을 해서 가치를 높이면 임대료를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충분히 높게 받을 수 있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세입자 방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가치는 당연히 더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간 만큼 건물에 대해서 나오는 수익 또한 높아지는 게 사실인데요. 여기가 왜 그게 가능하냐, 제가 이 바로 밑에 건물을 관리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제가 저기를 새를 놓고 놓다 보니까 거의 공실이 생기면 요 지역이 한 1시간 채 안 돼서 나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임대 수요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집을 좀 더 밝게 구축 티를 좀 벗어나서 신축으로 꾸며주시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임대가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서대구병원 앞쪽이 대로변입니다. 대로변이고 앞쪽에 보시면은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입 벌어질 정도로 아파트 짓는 현장이 눈앞에 보여지실 텐데요. 평리 뉴타운, 정말 단지가 형성이 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여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1조건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폐율도 높아서
몇 건물과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 보면 옆 건물과 띄어진 거리를 보시면 어느 정도 좀 거리가 띄어져 있죠. 건폐율도 여기보다 낮고요. 바로 앞쪽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대지가 40평이지만 알차게 올라갔다는 말이 땅을 활용도가 아주 높은 그런 용도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위치지만 앞집과 이 집은 충분히 땅의 활용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정말 좀 손을 한 번 더 타면 훨씬 더 가치가 높게 올라가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주변 둘러보시면 아, 이쪽에서는 임대업 하기에도 아주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옆에 또 중이용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 수요까지 임대 수요자로 받을 수 있는 위치고, 바로 앞쪽에 평리 내거리 쪽에 엄청난 상업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직장인 분들 본 건물의 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